설립 취지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또는 직장인들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성은 느끼지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인 대상으로 이제 학원을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들, 뭐 주부, 대학생들 또는 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뭐 일단은 뭐 영어, 중국어, 회화가 주 과정이 되는 부분이고 만기초,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때좀 많이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오전이든 저녁이든 자기가 편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 프리타임,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간대 수강이 가능하시고 뭐 출장이라든지 시험 기간이라든지 바쁜 시기에는 내가 이제 휴학을 해서 연기해서 나중에 또 이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상동공학원과 어떤 다른 학원과의 차이점을 들자고 하면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성인 대상 학원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서로 취미 생활도 같이 할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직장인들끼리 서로 어떤 필요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공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친목 모임으로서 동호회로서도 어떤 이제 그런 장소가 될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오셨던 분들이 일단 주가 어떤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중국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외적으로 자기의 어떤 뭐 그러니까 동호회로서의 어떤 지인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영어가 또는 중국어가 여태까지 어려웠다, 재미없다, 힘들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또 학원을 찾게 되시는 건데, 일단은 학원에 와서 영어가 재미있구나, 여태까지 배웠던 건좀 틀리네, 그리고 강사분들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어 학습 방법을 채택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순히 뭐 수업 시간에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수업이 끝나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주말에 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타면서 영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학생들 또는 강사분들, 저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네, 좀 이끌 계획입니다. 그게 저는 제 어떤 여태까지 제가 일했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 성동어학원을 찾아주신다면 그 좋은 인연을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좋은 동생, 후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